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 지역 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재단은 안정적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해 ESG 전용기금 조성과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 채널을 다각화해 자치구와 민간 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또 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실행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 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